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진짜 팔 갈고 넘어졌네요. 네,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제가 몰입을 한 나머지 아무것도 못 적고 있었어요. 저희가 처음에 이 곡이 너무 길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The Master of the Concert 역사상 곡을 끊어야 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하시자마자 아 이건 끊으면 안 되는 연주? 딱 알겠더라고요. 이 곡이 1라운드에서 했던 볼컴 곡보다 훨씬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는 어떤 뭐 테크닉적인 부분보다도 이렇게 몰입해서 또 격정적인 연주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. 감사합니다.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. 볼콤보다 이 곡을 훨씬 더 잘 이해했다고 느껴졌어요. 그래서 역시 내가 잘 이해하고 좀 더 깊이 알고 있는 곡을 무대에서 훨씬 더 잘 연주할 수 있다. 물론 내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? 근데 볼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우리 김지영님의 그런 열정적인 사운드, 그러니까 감정뿐만 아니라 소리도 굉장히 좋았고 곡을 끌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도 굉장히 좋았고 모르겠어요. 1라운드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조언을 듣고 또 갑자기 변신을 한 건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원래 김지영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네, 아주 좋았어요. 지금 이 홀에 지금 두 번째 연주하는 거예요? 2라운드에서? 독주로는 네. 그래서 지금 훨씬 더 벌써 음향을 익숙해진 것 같은데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컨트라스트 대조되는 그런 articulation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네. 아무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정말 잘 들었고요.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사실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. 저도 아까 똑같이 느꼈던 게 그 바리션에서 바리션 넘어갈 때의 그 긴장감이 조금씩 더 이렇게 빌드업이 조금 더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잘 들었고요. 좋은 연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저는 1라운드 때보다 정말 훨씬 더 좋은 평을 많이 들어서 제가 1라운드 때 각오로 2라운드 때는 훨씬 더 잘 하면 좋겠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이루어진 것 같아서 뭐 결과와 상관없이 기분이 좋습니다. 코멘트 많이 도움 되시죠? 네, 아주 네, 많이 도움 되시죠. 그럼 점수 안 봐도 돼요. 저희만 볼게요. 네, 점수 공개하겠습니다. 오, 축하드립니다. 2라운드 공연 진출자가 되실 것 같으세요? 네. 더 저보다 잘하시면 그거는 네, 단언할 수가 없겠죠?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떨리지만 공개 부탁합니다. 혹시나 하는 마음. 와, 연주자님 김지영 연주자님 축하드립니다.